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고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지난 11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 지부는 회원 50여 명과 국내 거주 미얀마인 30여 명과 함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황인호 동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시민단체장들이 참석해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규탄대회 후 참가자들은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도청 앞까지 행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엄청난 군부에 의해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보게 되면은 심지어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그 박격포하고 유탄 발사기를 써가지고 한 근 80명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5.18 사태를 거치면서 광주 사태를 거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한 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참혹한 학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계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이거를 저지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